다음 순서로는 고영주 한국보수연합 의장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여러분을 KC100 2020에 모시게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이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시작점은 같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두 체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실패한 공산주의 집단인 북한과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75년간 전체주의 체제로 주민을 탄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1인 독재 정권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성공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항시적인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경제적 풍요로움의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감옥과 같은 체제 속에서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마음껏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탄압과 처형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현 정권 하에서는 많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권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바에 따라 국가의 주인으로, 즉 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북반부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은 세계 역사의 타산지석이 될 것이며 결론은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이 기적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선택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국가경제 부흥의 기조를 쌓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한국의 성공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피로써 맺어진 한미동맹의 존재입니다. 70년 전 북한과 중공, 소련의 침공을 막기 위해 3만 6천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으며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미국의 영웅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는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영웅들과 지금도 북한 정권의 핵 위협으로부터 굳건히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과 미군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독재자가 남침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피바다로 만든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땅에서 압제와 파시즘, 탄압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유린하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독재자, 그리고 국내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우리 자유 권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지향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위협당하고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수법으로 선거를 조작해 한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한국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유린당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제도가 중국, 북한과 결탁한 세력들이 권력 장악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룬 70년간의 업적과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이 제도와 자유가 옳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우리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잃게 되면 우리 국민은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 노예체제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애국국민들 스스로 나라와 제도를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합니다. 반목과 분열은 자유민주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빼앗긴 우리의 자유, 정의, 권리, 공정,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번영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애국의 진심이 우리와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